총기사로 생을 마감할 당시 그의 나이 38. 한국 근대화단의 비운의 천재 이인선입니다. 덕수궁 미술관 2층에선 한국 근대화단을 빚는 화가들의 걸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층은 단 한 사람이 주인공, 바로 화가 이인성입니다. 미술관 한 층이 오롯이 그의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이인성이라는 작가는 단지 작품 세계뿐 아니라 그런 작가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 배경과 그런 작가의 일생을 통해서 또 그 시대를 이해하고 또 그 작가의 그런 관건한 작품 세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전시입니다.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일반 관람객들은 물론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이인성의 작품을 좋아했다는 한 사람. 이인성 작가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일반 대중들은 잘 아직 낯설어하는데 한번 그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하고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감성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작가였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짧은 생을 불꽃같이 살다간 이인성, 과연 그는 어떤 화가였을까요? 우리나라의 피카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네의 따뜻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나무 표현을 보면 마티에르 고흐의 그림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이제 한국의 고갱이라는 얘기도 듣고 왔었는데 이인성, 그는 정말 조선의 고갱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고갱 등 후기 인상파 화가를 떠올립니다. 과연 그는 서양 화풍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단서는 그가 오랫동안 수집했던 엽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인성이 일본에서 모은 이 엽서에는 세잔, 고흐, 고갱 등 후기 인상파의 명작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전에는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이 약간 고흐풍이다, 뭐 고갱풍이다 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그 역량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인성 화백이 모은 엽서를 통해서 어떤 작품의 어떤 부분이 이런 역량을 명확히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붓터치의 해바라기와 자연을 단순화한 풍경화. 그는 서양 화풍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정서가 담긴 독자적인 화풍을 완성한 겁니다. 특히 강렬한 고갱의 작품과 닮았다는 평을 듣는 작품이 있죠. 파란 하늘과 그 붉은 그 대지, 그리고 뭐 사과나무라든지 옥수수, 해바라기. 물론 거기에 이제 이국적인 식물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 화가가 조금 더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가을 풍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제강점기 그의 작품에선 유난히 붉은 흙빛이 눈에 띕니다. 이 색은 고갱의 원색이 아니라 한국인이면 누구나 떠올리는 고향의 색, 조선의 색이었습니다. 이제 남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산에 뭐 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붉은색이 굉장히 붉은색이 제가 이렇게 일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인성이 표현한 색채가 저런 색채였구나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이렇게 붉은색 푸른 하늘로 대비를 이루게 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적토에 대한 관심은 이인성이 쓴 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나에게 적토를 밟는 것은 청신한 안정을 준다. 참으로 고마운 적토의 향기다. 조선의 향토색을 찾고 표현하고자 했던 이인성. 그 바탕에는 고교 시절 참가했던 미술 모임 향토회가 있었습니다. 향토회는 이제 이름 그대로 향토를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리고 거기 멤버들이 주로 서동진이라든지 박명조 같은 화가들이 일본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왔던 그런 화가들이에요. 그렇게 화단에 들어선 이인성. 화가로서 인정받은 건 조선미술 전람회였습니다.
1929년 입선한 후 1944년 조선 미전이 23회로 막내일 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을 출품하죠. 결국 최연수 추천 작가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화려한 성공 뒤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친일 의혹. 이인서, 그는 정말 친일 화가였을까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조선미전에서 연속 수상한 경력은 훗날 친일파가라는 족쇄가 됩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이인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그 서양화 부분에서 이인성이 아주 독보적인 그런 활동을 하죠. 그러한 점이 아마도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일제 시기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아마 그런 식의 인식을 낳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특히 1934년 수상작 가을 어느 날의 경우는 조선 여인 얼굴을 미개인으로 표현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죠. 그러나 이인성은 그런 친일 내용의 작업 작품 한 예가 지금 발견된 게 없어요. 대중적 활용도에서는 제 1순위였을 텐데 왜 친일 화가 명단에 이인성 이름이 빠져 있을까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다닐 수 없었던 이인성. 그림만이 전부였던 그가 화가로 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조선미전이었습니다. 조선미술전람회를 출품하지 않고 성공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리고 이 사람처럼 지방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이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화가 이인성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신여성과 결혼하고 첫 딸 애향도 태어났습니다. 삶은 윤택하고 명성은 날로 높아졌죠.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미술 교육에도 나섰습니다. 남산병원 3층에 아틀리에를 장인이 만들어주는데 그걸 36년에 이인성 양화연구소라고 자기 이름을 내건 연구소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미술대학도 하나도 없고 그런 양화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게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살롱 아르스 다방도 개업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가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되죠. 그날 아르스 다방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954년 이인성의 유작 전에 훼손된 그림 한 점이 전시됐습니다. 한전이라는 작품이 문전에 출품한 작품인데 칼로 약 20cm, 40cm 이렇게 니은자로 찢어졌습니다. 아르스 다방에 침입한 두 남자 갑자기 벽에 걸린 작품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놀란 이인성이 칼을 빼서 반격한 이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죠. 사실 범인 김부들은 이인성의 열혈 팬이었습니다. 그해 문무성 미술전람회 목록에 이인성의 이름이 없자 자극을 주기 위해 한 짓이라 자백했죠. 하지만 작품을 훼손당한 그의 충격은 컸습니다. 내일부터 문을 닫겠습니다. 내가 작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이곳에 그림을 걸었겠습니까? 그제가 그림에 발을 베었기에 나는 그제의 팔을 베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스타죠. 지금의 사생팬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주려고 할 정도로 광팬이 있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인성 유명세의 상징이었던 이 작품은 1954년 유작 전 이후 행방불명,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인성 미스테리는 바로 그의 걸작들이 무슨 투성이라는 점입니다. 전시장에서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관객들은 공통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가을 어느 날의 경우 해바라기가 지금 시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풍경이죠. 시든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선 여인은 옷을 벗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여름 옷을 입은 인물, 계절의 모순이죠. 이것은 작품 해당화에서도 마찬가지.
해당화가 피는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은 여인, 계절이 맞지 않는 이 그림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새 여인이 있는데 비가 옆에 있는 우산이 비가 오고 나서 접었고 그 다음에 비가 온 후에는 날씨가 차워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목도리를 들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것이 비 오기 전에는 하늘이 구름이 껴있는데 비 온 후에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비치는 그 가시광선을 그 분이 순간적인 찰나를 느껴가지고 그 작품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성의 걸작 경주 삼곡에서 이 그림은 실제 평지에 있는 첨성대를 언덕에 올려놓아 공간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는 왜 작품에 이런 모순된 상황을 표현했을까요? 이 무렵이면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그 모순된 시대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을 그리지 않은 자화상, 그가 남긴 마지막 의문입니다. 작가의 얼굴뿐 아니라 내면의 고민과 심리까지 드러나는 것이 자화상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인승의 자화상은 눈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역시 암흑기 일제시대를 상징하는 거죠. 좋게 평가하면 이 모순의 시대가 어떻게 눈뜨고 보랴. 또 본인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할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화상이라는 거는 그 어떤 자존의식의 조형적 반려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화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에겐 아내의 죽음이란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린 여인의 추상에도 역시 눈은 감겨있죠. 이 시기 그는 세상을 회피하듯 눈을 그리지 않은 자화상으로 괴롭고 어두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인성이 제 생각에는 이제 부인을 잃고 1940년대 초반에 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필치도 격렬하고 뭔가 이제 우울한 심사를 그런 식으로 그림자진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눈동자가 표현이 안 됐던 것 같고요. 해방 이후 이인성은 고향 대구를 떠나 서울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화여자 중등학교의 미술교사로 부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죠. 다니던 5년 동안 미술 선생님으로 계시던 돌담길이네. 그가 태어난 지 겨우 45일 만에 아버지 이인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숨길을 보는 것 같고 고등학교 미술 선생이라는 때 이렇게 덕수궁에서 자기 전시를 할 줄 그분이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기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화여고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심 풍경은 교사 시절 아버지 이인성이 늘 화폭에 그렸던 바로 그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인성은 이곳에서 풍경화를 그리며 새로운 화풍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후 60여 년, 그리고 탄생 100년을 맞아 새롭게 주목받는 화가 이인성. 그는 한국 미술사의 선명한 이정표입니다. 이인성이 없었으면 20세기 한국 미술사를 엮는데 특히 전반부의 그 미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허전하고 썰렁했을까. 한국 근대 미술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화가 이인성. 1930년대 가장 그 대표적인 정점에 있었던 그런 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딱 20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요 20년이라는 걸 압축시켜서 보면은 예술과 다시 연계시켜서 봤을 때 대단히 응축된 삶이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년을 활동했지만 근대화단의 최고의 화가였던 이인성. 우리는 그를 60여 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만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로 다시 돌아온 이인성. 이인성.
결코 시들지 않는 그림 속 해당화처럼 그의 예술어는 깊은 울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